네, 뉴스 3.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우리 시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우리 증시는 적어도 뭐 어제 그제 막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들어올 때가 좀 된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개기고 안 들어오면 문 닫아버릴까? 개기고. 네. 예전에 KT 광고 있었잖아. 네. 뭐지? 어떤 옛날에 KT 광고 중에 집 나가면 아 고생이다. 개고생. 네. 네. 빨리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아저씨들. 근데 조금씩 들어오거나 아니면 좀 덜 나가고 있어요. 아, 덜 네. 나가고 있다. 오늘 기사 중에 헤드라인이 집 나갔던 외국인 언제 돌아올까 네? 이런 건데요. 어쨌든 1,400포인트 때까지 가서 뭐 장이 뭐 1,000포인트 깨진다 그러더니. 눈 깜짝할 새 1,700포인트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빨리 그 부모님들이 자꾸 이제 오라 그럴 때 들어오면은 에? 밥이라도 따뜻하게 얻어먹죠. 그렇지. 따뜻한 물로 목욕도 시켜주고 하는데 계속 버티고 그러면은 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려 11조 1,900억 원, 그러니까 한 11조 2천억 정도 팔았어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에 집중 매도를 해서 코스피 순매도만 11조 1,500, 그러니까 대충 코스피만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삼성전자는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의 매물을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받아낸 것도 저도 뭐 20, 30년 뭐 시장을 봤습니다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뭐 이 삼성전자는 예전에는 개인이 건드리지도 않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동학개미 운동이다 뭐 이런 신조어가 생겨서 네. 네. 뭐 무슨 주식보상 운동 뭐 아, 국채보상 운동처럼 뭐 그런 네.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외국인이 하루 평균에 약 6,200억 원씩 이달 들어서 네. 매도를 했는데 이게 지난 24일에 물론 이제 장이 급하게 이제 반등 국면에 들어오니다 보니까 처음으로 818억 원 그러니까 818억 원 파니까 네. 아 이거 거의 순매수 왕창한 듯한 느낌? 매일 1조 가까이 팔다가 몇 천억씩 팔다가 25일 날은 일평균 순매도 금액이 3,363억 원이니까 이것도 평균의 한 절반 수준 거쳤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좀 누그러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24일에는 삼성전자 14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특기할 만한 건 우리나라 시총 2위 업체죠. 그리고 반도체 D램 쪽에서 2위를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하이닉스. 예, 24일에 무려 22일 만에 330억 샀고 25일에 782억 원을 사들이면서 네. 예, SK 하이닉스가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 이틀 동안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특기할 만한 일이죠. 네. 아, 반도체 간판 기업인 SK 하이닉스를 연이틀 순매수를 했다. 요게 이제 사인이에요. 요런 게 사인하다가 갑자기 이제 순매수 쑥 들어온다고. 예. 예, 눈치 좀 보다가 알겠어요. 네.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들도 불안할 테니 뭐 이렇게 눈치 좀 보고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환경은 외국인들이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다 이 한국 주식을 그냥 풀 매도해야 될 상황에서는 좀 벗어나는 거 아니냐. 외국은 본진 그러니까 미국 금융시장의 일종의 크레딧 문제가 어쨌든 다소 봉합되니까 네. 아, 나 이제 달러 외에는 다 팔아야 돼.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좀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환매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느슨해졌다라는 이제 상황이 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네. 국내적으로도 보면 워낙에 이제 한국 주식도 단기간에 많이 빠진 데다가 우리 정부에서도 뭐 100조에 가까운 돈을 이제 뿌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네. 야 이것도 대기업도 지원한다는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이것도 대내외적으로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업황이 살아있다고들 했거든요. 그렇죠. 예, 어제도 이제 네. 마이크론도 어제 뭐 미국 나스닥은 소폭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은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 반도체를 그냥
우리 본진의 문제 때문에 다 털어버리면 되나 이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닌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순매수 들어오면 코스피 순매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시총 1, 2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스템 위기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우리 한국 주식에 대한 일방적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셀 코리아 아니고 셀 반도체 아닐 거다. 아, 자기들이 힘들어서 매도를 한다는 거. 그게 이제 매도 국면에서는 굉장히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지만 그게 이제 스톱이 되면 당연히 한국에 네네. 대한 포트폴리오도 순매도 일변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집 나간 외국인은 우리 국내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의 안정감과 더불어서 다소 한 명 두 명씩 좀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아니면 우리 증시의 문제 때문에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네. 그들의 네.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신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네. 뭐 삼성전자 팔아야 된다, 한국 주식 팔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네. 그 배경이 뭐냐. 그럼 미국 주식 사기 위해서 이 주식을 파냐? 그게 아니라 위험 자산을 다 내다 팔아서 안전 자산, 그중에서 달러 확보,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한 매도였다면 네. 문제는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네. 뒤늦게 막 들어올 때 우리 개인들은 이익 보고 팔면 되겠군요. 자, 두 번째 뉴스. 혹시? 전화 안 들어갔어요. 네.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벤버넨키 전 연준 의장이죠? 예, 예, 대공황 전문가죠. 대공황 위기 전문가. 아, 대공황 위기 전문가. 대공황으로 이제 이 명성을 얻은. 아, 대공황 전문가.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공황과는 네. 전혀 다른 상황이다. 예, 그래서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사실 사실 제가 느끼는 연준 의장의 어떤 인상은 벤버넨키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왜냐면 벤버넨키가요? 네, 왜냐면 금융위기 때 네. 저도 이제 플레이어였기 때문에 아. 벤버넨키를 제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왜냐면 금융위기를 그 극한적인 QE라는 걸 써가지고 네네. 살려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뭐 벤버넨키에 대한 평가는 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그때 살아났기 때문에 저도. 네? 땡큐. 네? 아, 땡큐 벤. 땡큐 벤. 네. 근데 어쨌든 벤버넨키가 이번에 극도의 위기 국면에서 연준의 자네 델런도 그렇고 연준의 코치를 한번 했거든요. 네. 야, 회사 채 그것도 사야 될 걸리네. 아, 벤버넨키가? 아, 그렇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연준 니네 그거 국채 사갖고 안 될 거야. 딱 그러자마자 바로 네? 연준에서 네. 회사 채 산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게 약관이 먹힌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근데 이제 벤버넨키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게 대공황에 대한 어떤 유사성이 조금 보이긴 해. 왜냐하면 패닉이라든지 변동성 같은 거는 대공황 때와 자기가 연구한 대공황 때랑 비슷하긴 한데 본질적으로 다른 거는 대공황은 너 인간의 문제, 통화, 금융 충격에서 비롯된 건데 이거는 질병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대공황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다음 분기 2020년 2분기에는 매우 가파르고 희망컨대는 짧은 침체. 우리가 지금 리세션으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을 하잖아요. 네. 리세션이 뭐죠? 경기 침체. 네. 두 분기 연속 경기 하락. 네. 그러니까 그런 매우 가파르고 희망컨대 짧은 경기 침체. 방점은 어디냐? 짧은 리세션에 있다. 바로 V자형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건 이제 아마도 지금 미국의 어떤 이동 제한이라든지 국경 폐쇄라든지 이런 셧다운 이런 것들이 네. 고용을 급격하게 실업률 20%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이 국면이 끝나고 펜트업 디맨드라고 이연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네. 논조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번에 벤버넨키 전 의장의 발언은 이번 위기가 그다지 길게 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낙관론을 이제 피력한 거고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단기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겠지만 정점을 지나면 강한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실업률 같은 이제 이 리세션을 상징하는 데이터들이 속속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때마다 장이 지지력을 받는가 아니면 장에 충격을 어느 정도 주고 혹은 많이 주는가에 따라서 반등의 모양새도 상당히 달라질 거고 벤버넨키 전 의장이 얘기했듯이 정말로 짧은 리세션이 될는지 아니면 지리하게 긴
빙하기가 올린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확진자의 어떤 진도에 따라서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미국이 지금 데일리 베이스로 하루에 만 명씩 늘고 있거든요. 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이 최근 들어 이제 굉장히 변동이 크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관심을 좀 예. 가졌는데 부동산 쪽 얘기를 저희가 한참 안 했잖아요. 근데 서울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 진입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예,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이제 마이너스 이제 저 여기도 이제 지수가 있거든요. 네. KB 지수니 뭐 감정원 지수니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위기 전에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풍선 효과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노도강이 뜬다, 뭐 강남을 제약하는 9억 이상 이걸 제약하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9억 이하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데가 어디냐? 노도강 어딘지 아시죠? 노도강, 네. 노원구, 도봉구, 네. 강동구, 강북구. 네, 여기 이제 인접구잖아요. 인접구.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많이 뜬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도 시들하다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사람이 불안한데, 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주식시장에도 차화정이 있고 뭐 예? 전차군단이 있고 불안하면 이거 다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불안 심리도 저거 하지만 이제 집을 가서 사서 살려면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싫고 내가 남의 집에 가는 것도 싫은 거지. 네네. 근데 거래가 한산해지면 부동산 빠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뭘 거래가 일어나야 뭐 호가가 생기고 그런 건데 그래서 네. 노도강도 어쨌든 하락 반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가 변동률이 지난주에 보합 0%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주 만에 일단 상승세가 멈췄고 네. 서울 전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 감은 지난주에 0.12%까지 떨어져서 9주 연속 하락했고요. 매기가 좀 살아 있었던 게 노원구, 뭐 강북구 뭐 이런 데라 그랬잖아요. 도봉구. 노원구 상승폭이 6주 만에 둔화가 됐어요. 0.09에서 0.06. 이건 그냥 거의 뭐 변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주 만에 상승폭이 확실히 좀 줄었다. 그래서 서울 외곽 지역에 대한 매기도 마찬가지였고 또 서울 시내에서 비교적 저가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도 이제 잦아든다. 뭐 그냥 가십성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세계 금융 위기나 위기는 언제쯤 오는가 이런 얘기할 때 네.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강한 억제책이 나올 때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게 나오면 금융 위기라든지 세계 경기 침체 같은 게 오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그 농담 삼아서 합니다. 아, 그래요? 예. 2007년에도 그랬죠? 2007년에도 그 참여정부에서 네.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정말 강한 정책들이 대책들을 많았죠. 나온 다음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왔고 네. 이번에도 거의 타이밍이 비슷하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물론 이제 뭐 표본이 뭐 짧으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대체로 보면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큰 변동성 구간이 오면 아파트 가격도 빠집니다. 아파트 빠지고 사람이 이제 움츠러들게 되면 뭐냐 호가 갭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비교적 그 상당한 호가 갭을 보이면서 빠지고 있다는 얘기 들리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부동산 전문가 건국대학의 심교훈 교수를 모시고 정프로가 집 없는 정프로가 정말 현황이 어떤지 아, 집 있지 참. 아, 미안. 예, 그렇게 막 무시할 만한 정프로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집이 있군요.